안녕하십니까. 1월달 연합법회 때는 좀 참석 인원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법문한다고 하니까 많이 왔는가? 아니면 정초라 정초에 한번 참석을 했다가 연말에 불교인후 밤때나 그때 한번 오고 두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셨는가? 하여튼 많이 와줘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황금대지회라고 그러죠? 황금대지회. 황금대지회에 우리 모두가 최고의 행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황금대지회에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면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을 떠나서 치심을 여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문해, 듣는 지혜, 사해, 생각하는 지혜, 수해, 실천하는 지혜, 그래서 문사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잘 실천하는 지혜를 닦아야 행복이 오는 것이죠. 행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박이다. 뭐 돈을 잘 벌어서 대박이 아니라 행복해야 대박인 것이에요. 그러면 기해년 할때 해자가 대지해자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있어요. 황제 이름 진시황. 아, 딴 머리 좋네. 우리 수현사는 머리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수안에 가보면 병마충 있죠? 죽어서도 영원히 이 세상을 황제로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후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호해요. 대지해자를 써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은 망진자는 호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야는 오랑캐오자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오랑캐들 흉노족이 자주 침입해 오니까 뭘 쌓았어요? 만리장성. 이야, 참. 역시 우리 수연사 신도들은 명석해요. 명석해. 그래서 오랑캐들이 침입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누구한테 쌓아두겠느냐? 몽염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어요. 30만 대군을 몽염한테 주어가지고 북방을 방어하도록 했던 그 몽염에게 서쪽 임도로부터서 동쪽 요동까지 1,500km에 이르는 그 만리장성을 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도록 하는데 동원된 인부만 무려 150만 명이다. 그래서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호야라, 흉노족이다, 오랑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도록 했던 것이. 그런데 진시황후 장남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장남은 좀 어지러요, 어질지 않아요? 예? 어지른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진시황후 장남은 부서였어. 부서. 부서는 참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진시황이 폭정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간언을 했던 아들이. 그래서 자꾸만 옆에서 간언을 하니까 황제가 봤을 때는 황제의 말에 불복을 하잖아요. 복종을 하지 않죠? 어? 그러니까 못된 놈이다 해서 죽여버리고, 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진시황이 두 가지로 잘못한 것인데, 분서, 중국에 있는 모든 천문역학 이런 책들을 전부 다 불릴러 버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갱류.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전부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이 말. 그래서 221년에 기원전 통일을 했지만은 이제 진시황이 언제 죽느냐? 그 다음에 기원전 210년에 사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누구한테 물려줘요? 둘째, 호야한테 물려줍니다. 그런 호야한테 맡겨 물려줬는데, 10년도 못 되어서, 이, 폐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시황도 결국에는 어리석었고, 그 어리석은 후예한테 맨날 아버지가 말하면 예스 예스 하던 그 후예한테 나라를 물려줬는데, 나라를 물려준 지 10년 만에 폐망을 하게 됐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면 행복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어리석으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야. 물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 오늘날 그 만리장성이 명나라 때 이제 완성이 됐는데, 중세 7대 불가 사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만리장성 보러 많이 가죠? 요즘에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또 대박 난 거야.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수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었을 때 그 많은 대역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가서 그 노역에, 에? 고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해년에 정말 대박을 만나서 행복하려면은 세상에서 발간된 서적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망라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대장경에는 전부를 얻으려고 하면 전부를 잃는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욕심의 한계도 있고 또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르고 그래서 마음의 크기도 각자 달라요. 그렇죠? 전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스님들도 딱 승려가 됐어요. 그러면 포기를 하잖아요. 예? 머리 기르는 거 포기하죠? 그래야 안 해요. 그렇죠. 술, 담배 이런 것들 좀 멀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것뿐만 아니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명예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명예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 현재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것을 잃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버림으로써 얻으리라. 탐내지 말라. 버림으로써 얻는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번뇌망상 버리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탐내었던 물건이나 탐내었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절에 와서 자꾸 버리라고 하죠. 예? 보시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사찰에 와서 보시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어? 그렇죠? 대답이 적네. 그런 거예요. 보시를 또 하게 되면은 자꾸 마음의 훈련이 돼요. 버리는 훈련. 탐내지 않는 훈련. 그래서 보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편안해져. 탈무드에 보면은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이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은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예?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든 다 성취를 합니다. 그러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욕심만 있을 뿐.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폐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나라가 진시황 황제 사망한 이후 어때요? 10년도 못 돼서 망했듯이. 수피 명언이 있어요. 수피는 이슬람 수도자예요. 새 두 마리를 한 대 묶어보라. 네 개의 날개를 갖는다 하더라도 날지 못한다. 날개가 많이 있으면 더 잘 날 것 같죠? 에? 못 날아요. 딱 두 날개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잘 나는데 날개가 다섯, 여섯 개 날 수 있으니까 갖고 싶다. 못 날란다 이 말이죠.
에픽테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스토아 철학자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힘써라. 그렇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을 얻을 것이다. 스토아 학파들은 항상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느냐, 금욕주의자예요. 예? 그러니까 몸을 혹사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뭐 먹을 것만 이렇게 구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그러한 반찬도 필요 없어요. 밥하고 몇 가지 반찬을 돼. 그걸로서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서 최대의 뭐요? 최대의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걸식 생활을 하죠. 그렇죠? 걸식 생활을 해. 다른 사람이 주면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기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좀 마음이 그야말로 언짢은 마음, 짜증내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은 그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한 사람은 반찬이 좀 부실해도 그런 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 수연사 신도들은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자 신도들은 반찬이 좀 부실하면 왜 이리 부실한가 그래요. 근데 수연사 신도들은 김치 한 가지 것만 줘도 맛있다고 생각할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너는 왜 일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얻어먹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자들은 부처님한테 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머리를 깎고 출가한 것은 진리가 있어서 바로 출가한 것이다.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지 예? 비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로지 수행만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지나가다 보면은 타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줘요. 예? 그걸 그냥 성내면 뭐요? 수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수행이 안 된 사람. 예? 예, 알겠습니다. 티슈 주면 더 티슈 받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고. 예? 그리고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참, 다른 사람들에게, 예? 성경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불교 신도들은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그래.
그리고 우리 불교 신도들한테 그렇게 성교를 뭐 포교를 허라고 우리 사찰에서는 뭐 부채질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편해요.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티시 사가지고 알사탕 사가지고 가서 좀 포교를 해라 하면 나 그만둘래요 하고 막 무슨 스님이 그런 스님이 있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참.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는 그런 종교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성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이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예? 죄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쌓이면은 나중에는 죽음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을 이 성서에서도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크 트웨인의 트웨인의 말은 넘어가고 세르반테스 여러분들 잘 알죠? 뭘 지었어요? 아, 돈키호테를 지었죠? 세르반테스가 욕심을 버리라. 그러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부자는 어때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그렇죠?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요즘에 새끼 밥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죽어서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땅 한 평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은 가장 또 욕심이 적으면 이 세상에 가장 부자다. 부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욕심만 버리면 가장 부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었지만 인생 동안 부자로 살았어. 가장 큰 부자로. 응?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을 때 가져갑니까? 가져가지 않죠? 응? 수연사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부자라 나서 부자짜리라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보시하라고 안 한다고 그래 누가? 어? 왜 그러냐 하면 후연사 정원이 뭐요? 여기 공원이요. 2만 평, 3만 평 돼요. 어?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래 수연사에 나오는 신들은 보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보시를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하면 박수 좀 쳐봐. 보살님은 졸다가 박수 치네. 그래요. 우리 수연사에 다니는 신도들한테는 보시라는 말 안 해요. 왜? 자기가 알아서 보시. 은적사 신도님 손 들어봐. 몇 분 하셨어? 오늘 만 원씩 여기 기도비 냈죠? 은덕사는 일요일 날 이렇게 일요 법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만 원씩 내요. 기도비로. 내가 그렇게 시켰어. 스님이 허락하면 그렇게 좋은 모양이다 해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사찰이 유지가 돼요. 이 수연사 한달 유지가 꽤 돼요. 예? 그렇지만 내가 부자기 때문에, 예? 이거 전부 다, 예? 알아서 전부 다 충당을 해요. 또 그리고 수연사 신도님들이 알아서 전부 다, 보시를 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큰 방에서 좀 살고 싶고, 잠도 자고 싶은데, 내 방이, 내 침실이 몇 평이냐 하면 한두평될 거예요. 거기에서 자요. 그래도 아주 잠이 편안해. 편안한데 어제 누가 왔냐면 저녁 늦게 풍수를 잘본 사람이 또 왔대. 풍수를 잘본 사람. 근데 풍수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데 딱 찾아내더라고, 와가지고. 큰 법당에 딱 보면 지가 한 군데 딱 묶여 있대. 그 자리를 딱 찾아내요. 그래서 본래 이 자리가 바로 큰 법당에, 큰 법당에 부처님 모셨던 자리라고. 근데 늘어나가지고 옆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딱 봐가지고 그 회한이 열려가지고 이 손으로 딱 봐요. 다른 데는 바람이 쌩쌩 부는데 거기는 뜨거운 기운이에요. 다 뜨거운데. 그렇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참선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대. 예,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전부 다 그런 회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를 했다. 어느 스님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속인인데 그것만 자기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서울대 또 법대 출신이죠. 판사, 검사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이 믿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찾아내더라.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은 그런 해안이 이렇게 열린다고 그래.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전부 다 그런 능력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 나 같은 스님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영혼의 힘을 상실해 버린 거다, 또 내가 또 그걸 안다고 하면은 집집마다 초대해서 이 기가 있냐, 어디가 명장 자리냐 물어보겠지. 그래서 없는 것이 더 나아요. 또 머리 아프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앙드레 지드. 앙드레 지드는 우리 앞에 오는 것을, 굴러오는 것을 환영하자. 그러나 다른 것들을 갈망하지 말자.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 예?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것들을 감사히 하고 기쁘게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갈망들,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지 말자, 이 말이죠. 예? 해서는 안될 일들을 추구하지 말자. 내가 인간으로서 나한테 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 수용하지만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렇죠? 다른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욕망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추구하지 말자, 이 말. 몽테뉴는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도리어 모든 것까지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어? 동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불로초 구했어요? 어? 어?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역사적으로는 못 구했죠? 뭐, 불로초, 또 어떤 사람은 양귀비를 구했다고 그러네. 불로초를 못 구했죠. 그런 거예요. 나이한테는 장사가 없어요. 예? 그렇죠? 아, 저도 그래요. 그러나, 어?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부하지 말아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정신력도 희미해지고 육체적 작용도 희미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에? 내가 젊어서 지하철 타고 그러면은 내가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데 딱 지하철 타잖아요? 자리를 비켜주네, 언젠가. 자리를 비켜줘요. 그래서, 아니, 나 젊다고. 앉아 계시라고 해도, 아니야, 타세요.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참, 또 이제 65세가 되면은 또 특혜가 있죠? 지하철 공짜죠?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 좋은 것이 많아요. 이? 좋은 것이 많아.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수용을 해야 돼.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나이가 든 만큼, 어떻게, 욕심을 덜어내야 돼.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명까지, 제명을 찾아먹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명 찾아먹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국어나 도덕책에 개 한 마리가 생선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울물을 건너가죠. 예? 다리를 딱, 다리 위로 개울물을 건너가. 그래서 이제 개울물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물 속에 다른 개 한 마리가 생선을 물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선이 커. 보니까 큰 것 같아. 자기가 물고 있으니까 보지는 못하지만은, 보니까, 아이, 먹음직스럽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선이 물에 빠져서 떠날려가 버렸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아예요. 욕심 때문에 자신이 놀고 있던 그 맛있는 생선마저도 물에 빠뜨려 버렸던 그런 어리석은 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그 개보다 더 명석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 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개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또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한 것들 이런 것을 잊고서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좋아 보이고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K-치프 노이디가 6대 감옥 중 선망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지만은 어때요? 소중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모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선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때리냐? 어? 생선을 물에 빠뜨린 개처럼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 욕심을 벗어나는 길을 소욕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욕지족.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라. 어?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라. 부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적은,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서 만족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또 저녁이 되면은 어디에서 자요? 나무 끈을 아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 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배가 고플 때는 신도들한테 집집마다 이렇게 음식을 빌어서 이 먹는 것을 가장 큰 고마움으로 행복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새끼 밥도 못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끼 밥 먹죠?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보릿고개였어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빵 점심 때 옥수수빵 줘요 안 먹어 안 줘요. 그거 하나만 먹고도 그냥 기분이 좋았다니까.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은 전부 다 어? 논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밥이 없어. 그러면 보리밥에다가 있는 게 고추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가. 그렇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진수 성찰을 누가 갖다 줘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그거 다 먹다가 더 살찌게 되면 당뇨고 혈압 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아주 적은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래 안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신처럼 모셨던 그런 시대에 부모님 말씀을 신처럼 알았던 신의 말처럼 알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에 만족을 하게 되면 소병손해라. 어? 적은 아픔과 적은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병에 많이 걸려요. 병. 큰 병에, 중병에 많이 걸려요. 그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큰 걱정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걱정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 걱정이 좀 적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전왕후 왕비가 500벌의 가사를 안한존자에게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목격을 했느냐? 우전왕이 목격을 했어요. 우전왕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스님들은 말이죠. 응? 그냥 3의 1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란존자한테 500벌을 선물을 하니까, 아니, 스님이 딱 아란존자가 봤거든? 그러니까 우전왕이, 아니, 성직자가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욕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다, 이 말이야. 이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자가 500명의 스님들께 각각 하나씩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입던 옷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의 헌옷은 입을 덮개를 만들겠습니다. 헌 입을 덮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끈질겨. 예? 끈질겨. 이우잖아요. 그러니까 헌 입을 덮개는 베갯잎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은 계속돼. 끈질겨. 예? 왕들이 본래 끈질기잖아. 옛날 왕들이 끈질겨요? 끈질기지 않아요? 안 겪어봤어? 대부분 끈질겨요, 옛날 왕들은. 그런 끈질김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왕 노릇을 하죠? 그런 거요. 그러면 헌 베갯잎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방석을 만들고 또 이야기. 헌 방석은 발수건으로, 헌 발수건은 걸레를 만들고, 걸레는 잘게 썰어서 진흙과 섞어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스님들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렇게 안 살겠다 하면은 가사를 앞으로 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가사 볼 다 불사를 한번 해야 되겠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전왕이 참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명을. 그러니까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불경의 내용을 보고서 우리들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작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서는 소학행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번졌어요. 소학행이 뭐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 구운 빵을 어떻게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찢어서 먹는 재미. 그 재미 있어요, 없어요? 예?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찢어서 먹으면 재미 있는데 그것을 입에 물고 확 그냥 한 입 이렇게 먹다가는 그냥 영치죠? 그래, 맛도 모르고 그 빵 맛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빵 먹을 자격이 없어. 응? 빵 맛은 음미해 가면서 먹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다 제과점에 가서 빵 하나 시켜놓고 두세 시간 앉아있겠네. 그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찢어서 음미하면서 먹는 그 행복. 예? 이 말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서, 접어서 그 옷들이, 속옷들이 잘 이렇게, 예? 쌓여있을 때 그것을 보는 즐거움. 또 그리고 새로 산 그 넌닝 서스를 그 입을 때 그 느낌. 예? 또 그리고 깨끗이 빨아서 그 넌닝, 팬티를 입을 때 그 느낌 어때요? 참 좋죠? 그런 느낌들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행복. 내가 그야말로 확실하게, 작지만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 이 말이죠. 이걸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그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값싼 레스토랑에 가서 또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거기에 먹는 재미. 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됐어요? 방영 안 됐어요? 일본 맛집. 근데 일본 맛집인데 어디냐? 편의점에 가가지고 도시락 싸서 먹는 거. 어? 그래도 한국 뭐요? 탤런트들이, 어? 연예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도시락이 맛있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싸거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찰에 올 때 도시락 싸오면 더 좋고, 예? 벤또 싸오면 더 좋고. 일본은 벤또 문화예요. 그렇죠? 어? 벤또 문화예요. 회사에서 밥을 안 줍니다. 자기가 싸가지고 가서 먹어요. 먹어, 벤또 문화예요. 벤또 문화. 이런 좋은 문화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좀 저축해서 사찰에 보시라고. 얼마나 좋아. 비싼 밥 사먹지 말고. 어? 좋아요. 그런 거. 이거 이야기하니까 절 비빔밥 먹고 싶다고 누가 그러네. 그 비빔밥 먹을 때 그걸 느껴봐. 그 맛을.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죠. 예. 비빔밥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절에서 4월 초파일 날 줄 서가지고 한 30분, 1시간 딱 기다렸다가 그게 딱 들어오잖아. 예? 맛 없는데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보였을 때 또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비빔밥 한 그릇 얻었거든? 그렇죠? 그 먹는 순간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 먹는 순간. 그래서 그것이 행복하지. 사실상 절에 소파일에 비빔밥 그 몇 가지 안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요. 미국 브루클린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여유시간에 100m 있잖아요. 100m 이렇게 산책하는 거. 그걸 마이크로 산책이라고 그래요. 100m쯤 산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이게 바로 소확행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걸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걸어서 100m 가봐.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나 걸어 다니고 튼튼한 데서 행복을 못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많이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탁 걸어가면서 행복을 느껴요. 아, 내가 아직은 걸을 수 있는 나이로구나. 그렇죠? 이런 확실한 것에 우리가 행복을 가져야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절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불공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절에 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하잖아. 그렇죠? 나는 오늘 절에 간다.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미 불공이 끝난 것이다, 이 말이죠. 꼭 절에 와서 불공을 안 해도 그때 그 마음가짐 속에 이미 불공은 끝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정말에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항상 마음속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심어내야 된다. 원력을 담아야 된다. 원력. 사홍소. 사홍소. 그래서 절에 와서 법문 끝날 때 사홍소를 하잖아요. 사홍소.
권력을 심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홍소원을 갖고 다녀야 돼. 예? 사홍소원을. 그래야 되지. 쓸데없는 번뇌망상을, 쓸데없는 욕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후기 심리학자인, 성리학자인 이시명은 다음과 같이 시를 썼습니다. 천지 만유 무음법이요. 악음 조카 명당쳐라. 천지에 가득한 것이 소리 없는 법문이요.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것이 명당이다. 이 천지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법문이요. 예? 법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 내가 이야기한 사람처럼 욕심이 많아서 내 눈이 멀어서 그 명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욕심이 없어지고 눈이 맑은 사람은 명당이라는 것을 바로 알듯이 이 복든 그러한 천지에 가득한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인과법으로서 생성됐다 소멸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 법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예? 농사만 짓는 것보다 그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바로 부처님의 법음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다 거기에 부처님의 법음이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다 소리 없는 법문이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것이 바로 명당이요. 예? 왜 명당인지 아세요? 살아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명당 필요 있어요? 살아서. 살아있는 그 명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황금 대지해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덜어내므로 해서 최고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